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음원이 하나 올라왔죠. 바로 영구와 엔가즈 YB의 듀엣 곡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No School이고 피처링에 F 히어로가 참여를 했네요. 스패치즈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No School. 자, 가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이 No School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이 뮤직비디오의 댓글 반응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훈훈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막 Old School, New School 이렇게 막 나누지 않습니까? 힙합에서 약간 세대 같은 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음악을 통해서 태국 힙합의 어떤 OG와 그리고 요즘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제 래퍼들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세대적인 장벽을 허물고 뭔가 인종차별적인 장벽도 허무는 약간 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힙합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좀 담은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되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좀 뭔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힙합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구치시키는 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막 힙합 음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뉴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이 화합하는 음악 좋아합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되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엔가즈 YB No School featuring F Hero produced by Spatchies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lready dead. Mm. 역시 베스트 훅 마스터예요. 영구는. 오우.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CG에다가 넣은 거 되게 재밌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좀 외국인에 들어도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훅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트랩이 아닌 곡에서 엔가즈의 랩을 들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야, 엔가즈 벌스가 너무 좋은데?
오케이. 어, 이거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북도사님 집을 패러디한 거네. 아, 그러니까 영구와 엥가지가 손오공과 크리링이란 뜻이겠네. 저도 오는 시는 무천도사님이래요. 어, 좋은데 진짜. 가메아메아 연습하고 있네. 드래곤볼 요소를 적당히 패러디하니까 재밌어요, 비디오가. 어, 재밌네요.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훈훈한 곡이었어요. 뭐 영구야 워낙 뭐 훅을 잘 만드니까 또 역시나 훅에 집중하게 되기도 했었지만, 어, 엥가지의, 저는 트랩이 아닌 곡에서의 엥가지의 래핑이 굉장히 신선했고, F-Hero의 래핑도 신선했어요. 워낙 뭐 여기 엥가지나 F-Hero나 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래퍼이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대신하기에는 힘들죠. 한국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젊은 뭐 힙합 리스너들이나 아니면 혹은 일부 젊은 래퍼들이 이제 옛날 올드스쿨 힙합에 대한 사실 존경심이 별로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어떤 힙합 씬도 없었을 거로 생각을 할 텐데,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비뚤어진 시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너 요즘에 음악 뭐 듣니? 이러면은 뭐 나는 나스를 들어, 뭐 맙딥을 들어, 이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아 좀 트렌디해도 못 미치고 약간 옛날 사람. 뭐 너 요즘 뭐 듣니? 나 다베이비 들어, 21 세비지 들어, 뭐 이러면은 어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버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저는 뭐 다베이비건, 21 세비지건, 뭐 릴모지건, 맙디비건, 나스건 그냥 다 모조리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대 합쳐놓는 힙합곡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F-Hero 단체곡 그 창막, 그거 진짜 제가 좋게 들었던 이유가 바로 수많은 래퍼들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OG 래퍼가 젊은 래퍼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끝내주는 트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